여기 지금 갇혀갖고 못 나고 있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한테 지각을 일으켜줘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 영혼을 잠자는 데서 깨워줘야 된다. 영혼이 깨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이게 오늘날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가리키는 진리의 정법입니다. 진리를 만나야 상식이 깨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고착돼 갖고 있던 상식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상식을 깰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상식은 깰 수가 없다. 어떤 지식으로도. 내 상식이 무너진다면, 무슨 말을 듣고 상식이 무너지면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란 말이죠. 내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상식이 깨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는 깨어나서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 안 통합니다. 내 혼자 진리를 얻으면 상식이 묶여있는 사람하고 나는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안 통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상식에서 벗어나와가 혼자 외로워지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요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요거예요. 내가 문제가 된 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상식에서 벗어나왔는데 상대들하고 접해보니까 아주 이게 못 어울리는 거죠. 본인이 상대를 상식을 깰 수 없는 것이다. 상대들이 상식이 내 주위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상식에서 깨지면 내하고 말이 통하겠는데 내가 못 깨는 거죠. 내 주위의 사람을. 이래서 무력해지는 겁니다. 이제 외로워지고 다시 힘들어지는 거죠. 상식을 깨려면 이 본문을 듣게 해주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상식은 깨져야 그 다음에 내가 같이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안 듣고는 상식에서 절대 못 깨집니다. 아무도. 인류의 누구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인류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말을 들을 줄 아는 한국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부터 깨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인류에다 우리가 공급을 할까? 역시 일본도 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부터 이걸 전달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자.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듯이 내가 이걸 듣고 상식이 벗어난 사람, 상식에서 깨진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서로가 소통하고 싶고 기운을 나누고 싶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법 진리는 말이죠. 여기에다 금을 한 무더기 갖다 놨어요. 금을. 경제를 이만큼 갖다 놓으면 진리가 나올 때쯤이면 말이죠. 경제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사람들한테 많이 내가 질량이 약하다 보니까 전부 다 뺏겨가지고 경제도 필요한 거예요. 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 몰리지만 금을 가지고 갈 사람만 옵니다. 응? 물질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아도 가지고 갈 사람만 오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정법이 나왔을 때 이걸 내놓으면 정법을 가져갈 사람이 올까요? 이게 좋아서 받아 내가 챙겨서 더욱더 진리로 몰려온다라는 거죠. 안 떠납니다. 인재는 모이면 떠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에너지거든요. 우리는 지식이 에너지고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정법, 새로운 이 인류가 같이 써야 될 새로운 법이 나올 때 이걸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법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다 누구든지 만인 만법이 되는 게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지만 논리에서 정리돼 가지고 이것을 묶을 수 있지만 진리는 살아있다.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피어나는 이것이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올라가도 거기서 또 이 진리에 또 정법을 너는 접해서 더 크게 깨어난다. 요거예요. 인자는 이 법을 같이 소통해라. 옆에 나누어라. 나누면 너는 너의 사람이 생길 것이고 너가 같이 할 사람이 생길 것이고 외롭지 않아지니라. 지금부터 외로움이 풀려버리면 너는 두 번 다시 너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을 갖춰가지고 상식에 들어가버리면 다 외로워집니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상식에 묶이기 때문에 상식이 상식끼리 부딪히기만 하지 이걸 상식으로는 상식을 못 깨요. 그래서 네 논리와 내 논리가 서로가 대립을 해요. 이래서 경쟁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논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으로 변해가지고 서로를 치고 서로를 비비고 하면서 상처를 입고 노상 부딪히면서 간단 말이죠.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그래 되고 있고 미국 사회도 그래 되고 있고 인류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묶였다. 그래서 싸웁니다. 데모도 하고 우리의 논리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데모를 하고 저쪽 논리로 가지고 부딪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논리로 가지고 내 부모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상식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좋다고 갔던 상식이 더 갔다가 이걸 정리해가 나오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인류가 지금 병들어가는 겁니다. 상식 속에 빠져서 썩어간다. 이걸 안 깨워주면 우린 자멸합니다. 요래서 난중에 부딪히갖고 일어나는 게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적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불출돼갖고 터지는 게 3차 대전입니다. 큰일 날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테러가 생기고 그걸 또 이렇게 또 부딪히고 거기는 거기 논리를 만들어내고 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거하고 계속 싸우다가 이제 급기야 이 지구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깨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고 다 같은 형제들이고 인류는 하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만 살아야만 우리가 평화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인자 아리키고 이끌어줘야 될 때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고 이 사회를 안다면 누구든지 상대를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공부를 나누는데 지금은 가야 되고 우리가 앞에 우리가 먼저 안다라는 것은 의무 또한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한테 전달할 의무 또한 중대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승님한테 사랑도 받고 직접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 스승님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와 같이 나눌 때 거기에다가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먼저 만나는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다. 그 의무를 피하려거든 아직 듣지 마라. 아직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진리지만 저 진리를 내가 받고 나면은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데 겁나면 겁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빠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힘을 받지 마라 이 말이죠. 진리는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았다면 발산해야 돼요. 이 발산을 못하면 뇌가 여기서 엄청난 이 압박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많이 받아가 내 혼자 이걸 갖다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너무 무거워진다 이 말이죠. 응? 요 진리의 에너지는 말이죠. 정법은 우리가 물질 에너지가 있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이 법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힐 수는 없지만 이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지식이 에너지입니다. 진리는 큰 에너지예요. 이 진리를 내가 이 에너지를 받고 나면 내 영혼이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들으면서 영혼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성장하다가 밀도가 생긴단 말이죠.